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3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3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죠. 아, 그래요?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왜 이거 아세요? 뭐 1, 2, 3, 이거 있잖아요. 그 3월 30일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예술가, 문학가 뭐 이런 사람 중에 제일 누구죠? 헤밍웨이 좋아하시죠? 네. 언제 태어났어요? 몰라요. 이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특히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네. 이걸 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어. 태어나신 거, 돌아가신 거 날짜나 그 연도에 맞춰서 행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는 올해 누구더라? 올해 에릭 사티인가? 뭐 또 백주기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프루스트가 작년이었잖아요. 막셀 프루스트가 작년에 죽은 지 백주기였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아, 그런데 오늘 이런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난 위대한 예술가의 대명사로 읽히는 사람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난 게 오늘입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에 있는 준데르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1890년 7월 29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한 36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신 셈이죠. 36, 37 사는데 그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화가 중에 한 명이죠.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쟤는 갑자기 맨날 문학 이런 얘기 하더니 갑자기 오늘 왜 화가를 얘기하냐. 제가 반 고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나름 미술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이 나오죠. 여기 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 파리 미술관 역사를 봤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반 고흐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고흐의 두 번째 책이거든요. 반 고흐 인생 수업 수업을 제가 2014년에 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돼서 10년 만에 다시 책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이런 거 전공하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네. 반 고흐. 네. 굳이 나까지 그걸 좋아할 필요가 있어요. 뭐 남들 다 좋아한다 그러면 괜히 그냥 뭐 나는 좀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그럽니다. 그렇잖아.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저 네. 어릴 적 그랬어요. 20대 중후반. 근데 30 중반쯤 됐을 때 고흐가 딱 눈에 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그림 뭐 그때 드가 그림 보러 갔다가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제 고흐 그림 봤는데 사람이 항상 많아요. 고흐 그림 앞에는. 그래서 뭐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거 있잖아요. 롱강의 별밤 뭐 이런 거 보고 와 이쁘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오르세 미술관 나와서 왼쪽을 꺾어져서 쭉 내려가다 오른쪽 모퉁이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카페에 이제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그 반 고흐 자화상 중에 한 점. 그 포스터 보고 갑자기 뭔가 확 찔리는 느낌. 오. 롤랑 바르트가 그 밝은 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찌르는 풍크툼이라고 하는 그 풍크툼이 온 거죠, 이렇게. 쿵!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알아요? 네. 좀 전에 원화를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포스터 보고 와! 이것은 무엇이지? 나의 수준 이렇게 낮은가? 어쨌든 그래서 그때 빈센트 반 고흐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고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 남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남들이 좋아하는데 아니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나의 어떤 굉장히 유아기적인 태도였구나.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이 속 좁고 그릇 작음을 이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제가 공부를 해보니 되게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네. 이게 남자 생각해보세요. 미술 네. 전공은 아니죠.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죠. 그냥 뭐 그냥 아는 정도잖아요. 미술 네. 교과서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뭐예요? 딱 떠오르는 그림.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죠. 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는 누굴까요? 중요한 화가요? 네. 피카소가. 세 번째는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화가는? 인기 있는 화가는 반 고흐 같은데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렇게 네. 하고 두 번째를 보통 뭐 피카소로 하는 분도 있고 네. 나이 좀 드신 분은 다빈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빈치. 왜냐하면 모나리자 그렸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모나리자. 여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죠. 네. 지금 시점에서. 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화가.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겠지. 그리고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도 다빈치 전 후로 나누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화가죠. 그럼 가장 인기 있는 화가는? 다빈치가 될 것 같잖아. 그건 또 아니죠. 근데 이게 이 분야만 그래요. 이 분야만 아니죠. 이 분야, 이런 일은 되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유명한 라면은 뭐예요? 한국에서. 한국 신라면이죠. 신라면이죠.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은? 신라면. 이게 보통 일치예요.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좋아해요. 이게 보통 연결되거든요.
어때 이 놀라운 분석. 이게 보통 일치한다고요. 가장 유명한 방송인 한국에서. 유재석.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 아 유명하면 인기가 있구나. 대부분 이게 서로 얽혀 있어요. 어. 유명하면 인기 있고 인기 있으면 유명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고은 그걸 깨고 있어. 왜? 반고은 서양 미술사에 거의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네. 철학사의 니체 같은 애예요. 중요하지 않아. 없어도 그만이야. 여기에 주목했어요 저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 한 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빈센트가 되는 건 이해가 돼.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야? 다빈치, 뭐 라파엘로, 신과 같은 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미켈란젤로의 나라야. 그런데 거기서도 빈센트가 거의 1등이었어요.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이게 저는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 있나? 왜냐하면 서양 미술사에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고의 그림들 있죠? 롱강의 별밤, 뭐 해바라기, 자화상 이런 그림들 있죠?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미술사적 가치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뭐 뒷상의 뭐 변기, 뭐 앤디 워홀의 그림, 뭐 백남준 이런 사람들 작품이 중요하거든요. 피카소도 사실 없어도 그만이에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피카소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기 있냐? 미술 화가지만 미술사적 성취도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유명하냐? 남 실장이 빈센트 반고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어요? 반고하면 떠오르는 거. 아, 반고 뭐 미치광이다, 광인이다, 고갱이랑 싸우고 귀 네. 잘랐다. 그다음에 그 말년에 생렘인가? 거기 무슨 요양소 같은 데서 정신병원 요양소 같은 네.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리고? 그리고 태호, 동생 태호에게 금전적으로 엄청 의존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권총으로? 권총 자살한 거예요. 자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어떤 바이오그래피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정기적인 삶에 관한 요소들을 많이 알고 있죠. 네네.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화화됐다. 다빈치에 대해서 뭐 알아요? 다빈치는 뭐 이렇게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잘한 형님. 짜증나지. 네, 좀 짜증나죠. 근데 알고 보면 노력파야. 제가 다빈치 인생 수업도 썼거든요. 네. 보이시죠, 요 책.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재수 없었어. 그런 천재 이런 데 재수 없었어. 근데 한 다빈치 공부를 한 4-5년 해보니까 와, 이 사람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난 노력형 인재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빈센트 반고가 유명해진 것은 그의 삶이 유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가난하지만 즉 동생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 그래서 미치고 자살까지 할 만큼 예술에 모든 것을 부었던 사람. 이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형은 반자본주의적이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 돈벌이를 해야 돼. 쓸모 있어야 돼. 근데 고은은 쓸모 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빈센트 반 고은은 언제 받아들여졌냐면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특히 1차 대전 전후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자본주의가 안착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전에 왕정에서 태어났으면 고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없던 시대죠. 신분제 사회니까. 그냥 아버지 목사니까 그냥 목사하거나 아니면 숙부처럼 갤러리스트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열린 거지.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열렸는데 아 난 그림 그리겠다라고 이제 한 이 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른 즈음에 그림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서른 즈음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60 전후 되는 거죠. 한 50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빌빌거리다가 이제 그때 나는 직업 찾았어. 난 화가가 될 거야. 이건 요즘 말로 하면 환갑다된 할아버지. 그 전까지는 막 계속 실패하다가 50 중반 돼서 그래 나는 발레리노가 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당시로서는 뜨아할 경악할 만한 일이어서 아버지도 이제 관계가 좀 끊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를 다 치르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약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남시장도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 이게 충돌하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잘하는 걸 해야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요즘에 20, 30대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야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 못 벌면 그 얼마나 짝이 해. 잘하는 일 해서 돈 벌고 시간 나오면 좋아하는 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어른의 태도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반고와 만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잘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서도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서태지도 있고 뭐 너무 올드한가 서태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서 돈을 네. 벌고 성공한 사람도 많다고. 아 네네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지만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로 고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라고 이 선택의 순간에 고민할 때 아 그래 고우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지 못한 길을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사회가 아니었으면 방구가 이렇게까지는 인기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인간형을 만들어낸 인간형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 빈센트 반고흐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잖아 제가 문학 위대한 고전은 하나의 인간형 창조한다. 이 고흐가 살아있는 인간형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반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다른 분들은 잘 안 하시는 얘기예요. 워낙 뭐 얽혀있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많으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미술사적 업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중요할까가 아니라 좋아할까? 그 부분. 그래서 3월 30일이 생일을 맞이해서 올해 2023년이잖아. 네. 몇 주기야 태어난 지? 70. 빈센트 반고 탄생 170주기를 맞이하여 한번 다시 반고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유명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 책을 사시면 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